개항 이후 국내에 여러 근대 문물이 들어왔죠. 이에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변합니다. 1887년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가 됩니다. 1899년에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오호 전차가 처음으로 운행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1899년에 일본 자본에 의해 개통됩니다. 일본은요, 이후 군사적 목적으로 1905년에 경부선, 1906년에는 경의선을 개통합니다. 또 이 관리들을 중심으로, 네, 양복, 뭐 이것도 양복입니다. 네, 양복이 유행했고요. 커피, 가베, 네, 커피와 같은 서양 음식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원산학사, 또 유경공원 등 이 근대식 학교가 세워지는 등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도 잊지 말고요. 하루! 하루! 하루!